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고 10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백신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백신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믿는 수의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 근래에 치료 제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고양이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인 전염성 복막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은요, 아주 흔한 바이러스의 하나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서 원인을 알 수 없게 변이가 돼요. 그래서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전염성 복막염이 발현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 안에 들어온 뭐 설사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호흡기 질환을 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빠져나가고 금방 나고 끝나는데, 어떤 특정 종류의 고양이들, 몇몇 고양이들, 극소수의 고양이들은요, 이것이 몸 안에서 변이가 돼가지고 전염성 복막염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차고 흉수가 차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이고요. 치사율은 거의 100%에 가까워요. 걸린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수개월 내에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에 들어갑니다. 주로 3살 이하의 어린 고양이에서 다발하는데요. 이 병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진단이 일단 어려워요. 두 번째로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고 10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효과 있는 예방약 또한 개발되지 않았고요. 현재 백신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백신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믿는 수의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의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요, 첫째로 바이러스 자체의 검출률이 굉장히 떨어질 뿐더러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검출을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차이를 우리가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아직까지 알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더라도 이게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인지를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흔하디 흔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갑자기 몸 안에서 변이가 돼가지고 고양이가 전염성 복막염에 걸리는지 아직까지 우리는 그 원인은 몰라요. 다만 유전에 의한 소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냥 잠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전염성 복막염에 전염성이란 말이 붙었지만 실제로 전염력은 없습니다. 전염력은 거의 떨어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이 가능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든 고양이에 걸렸다 그래서 그 고양이들이 전부 다 전염성 복막염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개체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전염성 복막염에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전염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서 변이를 일으키는 개개의 특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염성 복막염이 옆에 있는 고양이한테 옮기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어요. 전염성 복막염은요, 고양이에게 두 가지 타입으로 진행하는데요, 건식과 습집,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건식의 경우는 수개월간의 생존은 가능하고요, 각각의 장기로 전염이 시작돼요. 그래서 뭐 눈, 비장, 간, 신장, 심장, 뇌 이런 곳에 주로 감염이 일어나고요, 각 감염된 장기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요, 보면은요, 식욕 부진, 그다음에 부스스한 털, 그다음 시력의 상실, 구토, 설사 이런 증상을 보이고 심해지면 이제 황달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몇 달 뒤에 사망에 이르는 병이고요. 습식 형태는요, 대부분의 복수나 흉수를 주중으로 해요. 갑자기 배에 물이 차거나 폐에 물이 차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내 사망하는 병이고요. 외부로 보이는 증상들은 대부분 호흡곤란을 주중으로 해요. 그다음 황달을 주중으로 하고 식욕부진, 설사 이런 거를 주중으로 해요. 그 다음에 발열이 계속 지속되고요. 낫지 않는 발열이 지속돼요. 습식형의 봉은 건식보다 굉장히 급성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습식이 간제 폐나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보통 한 달 내에 대부분 사망을 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현재까지에는 공인된 특별한 치료가 존재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보존적 치료라 그래서 뭐 식욕을 좀 돋궈주고 영양제를 계속적으로 맞춰주고 그다음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같은 걸 써가지고 통증을 좀 덜어주고 해서 시간을 약간 벌어주는 여러 가지 치료들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 복막염 바이러스를 죽인다거나 이를 억제하는 공식적인 치료법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요런 이제 공식적인 어떤 보존적인 치료 이외에 실제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치료 제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개발된 약인데요. 뉴클레오드 유사체를 사용한 약으로 이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약이에요. 그래서 관련 논문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이 약이 국내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정식으로 유통되는 약은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허가난 약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중 동물병원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아니고요. 개개인이 아름아름 카페를 통해서 구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 짝퉁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잘 알아보시고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겁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는 있어요. 그러나 이 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논문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아직까지 관련 논문이 충분하게 뒷받침되고 부작용에 대한 논문들 아니면 사용 가능해서 어떤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논문들이 나오고 실제 허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 먼 길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름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약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전염성 복막염에 대한 연구는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련된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전염성 복막염에 걸린 고양이들에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혹시라도 포기를 안 하고 치료를 결정하셨다면요, 충분하게 알아보시고 신중한 결정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전염성 복막염과 싸우고 있는 고양이들과 또 그 가족들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